예, 스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예, 오늘도 이제 좀 어떤 배우 좀 사주를 부탁드릴 텐데요. 이분은 지금 살아계신 분은 아닙니다. 예. 예, 이 배우 최진실 씨세요. 예, 남아미타불. 예,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. 예, 전멸했다시피 했지. 그래서 요게 좀 상문이랑도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가족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제가 이제 이분 쪽을 그 자기가 자살에 쪽을 때부터 방송 나가 다 나니까 네. 우리 매스컴을 다 탔잖아요. 쭉 예. 아는데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뭐 신경도 안 썼으니까 예. 지금 이제 내가 어젯밤에 이 친구를 쭉 이제 풀다가 내가 염을 한번 떠봤어요. 이 친구를 떠봤다고 내가 이제 뭐 보는 사람은 거짓말에다 할 줄 있었지만 우리 피디님은 알잖아 내가. 그래서 내가 접시를 해봤어. 시기 말자 재진실이라고 내가 불렀어. 지가 죽을래 죽은 게 아니더라고. 순간적으로 죽었는데 귀신 때문에 그것도 죽은 거고 원인은 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고 조상 벌로 갔어요. 저보다 지 동생도 마찬가지고 지 이혼은 신랑이 죽었잖아요. 네. 그것도 마찬가지고 조상의 벌. 상문이라는 게 정확하게 맞기는 많은데 네. 산신상문이라 산신벌전상문이라 얘가. 그리고 지금 그 저 진실이 쓰는 묘 있잖아요. 네. 그 지금 연예인들과 꽃도그로 많이 했잖아요. 그가 진실이가 들어가 누울 자리가 아니에요. 내가 그래 어젯밤에 내가 뭐 상관없는 사람도 내가 피디님한테 이걸 받고 솔직히 내가 죽은 사람 사주는 안 빼는 사람이거든. 아 예. 에, 사주 자체를 뺄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이제 네. 여기 내가 적어놓은 게 사랑이 한이 되고 네. 한이 벌이 되었다고 돼 있어 지금. 응? 그래 불쌍한 중생이라는 게 적어놨는데 앞으로는 죽은 사람은 사주로 가오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죽은 사람 사주는 빼는 게 아니에요. 빼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친구가 그 나이에 죽으라는 사주도 아니에요. 제가 아까 말하면 이 친구가 한 살 때부터 80 이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 이 친구가 죽음을 해서 줄줄이 다 죽은 거예요. 만약에 그 당시에 자기 엄마가 진짜 유명한 법사나 스님이나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그 전에 이미 몇 번 징후가 보였을 거예요. 저 엄마한테는. 근데 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진실이가 노는 아들 딸이 있어. 내가 지금 진실이 엄마 살아 계시니까 알겠지. 살아 계신 걸 알고 있거든. 나이가 많으셨지. 내가 이 말 드리고 싶어요. 정말 내 한번 만나러 와라. 아니면 전화라도 한번 해라. 지금 손자, 손녀도 지키려고. 딱 때가 되면 또 오니까. 어쩔 수 없다.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최진실이 아버지고 아버지 행지안들이 지은 지라. 직통으로 맞았으니까. 근데 이미 그런 걸 보인 거는 이혼을 하고 그때 뭐 그때 돈으로 뭐 150억인가 15억 애들 결혼한다고 하고 난리 났잖아. 야구선수 난리고 그래가 욕도 마요 그랬거든. 돈 많다고 그러냐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. 내가 지금 그 가수분 한번 지금 연세 많으면 돌아가신 분 저분도 내가 이혼을 했거든. 우리 보살도 깜짝 놀라더라고. 죽었다 그러니까.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데 분명히 그 줄은 끊지 않는 이상은 따라간다.
언젠가 또. 또 자식한테 간다. 돈이 된다면? 응. 또 간다. 아니, 그럼 지 멀쩡한 남동생은 왜 죽을 거냐고! 난 두고 봐, 내 말, 그냥. 이, 지금, 애, 젠시 애들이 지금 스무 살 다 넘으실걸? 지금, 내가 뭐, 기독교나 전주교나 이런 데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, 그, 하느님 백날 밀어봐 소용없어. 원고를 안 풀어내면은, 절대 이제 안 된다. 그, 우리 피님도 명심하세요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